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닝 모닝 굿모닝. 네, 굿모닝. 활기찬 아침이에요. 네, 활기찬 오늘도 아침이네요. 재미있는 네. 방송, 활기찬 네. 방송 함께 이어갈 저는 네. 새끼발랄 쇼호스트 목소리 미녀. 예. 묵과 꽃이 피었습니다의 목소리 미녀 윤채빈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찬재입니다. 네, 뭐 저는 어떤 수식을 해야 될지 순간적으로 네, 뭐 당황했는데 찬재씨는 목소리 미녀라니요. 뭐 다 미녀죠. 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녀 아닙니까? 와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미녀라고요? 네, 미녀랍니다. 그냥 네. 감사합니다. 역시 찬재씨밖에 그렇게 아유, 말씀 안 무슨, 해주시네요. 아니요, 네. 찬재씨 오늘 아침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저 아까 토메이로 주스 예. 와우, 네네. 토메이로 주스? 네네. 토메이로 주스 마시고 네. 양치하셨나요? 아, 했죠. 왜냐하면 토마토 주스 먹고 양치를 해야죠. 양치하고 토마토 주스를 먹으면 네. 알죠? 떫은 그런 느낌 나죠. 그래서 당연히 아침 먹고 양치해야죠. 네. 저희가 이렇게 서로 해맑게 자신 있는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그리고 여러분께까지 인사드릴 수 있는 이유가 네. 바로 자신 있는 당당한 양치질 덕분 아닌가 싶어요. 아, 맞습니다. 건강한 양치질 중요하죠. 네. 네. 이 치아 건강이 우리 온 몸의 전신의 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네네. 특별히 여러분의 치아 건강 그리고 네. 나아가서 우리 온몸의 건강, 100세까지 이어갈 수 있는 건강 네. 책임져드릴 제품 네.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치아 여러분들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네. 아주 똑똑하고 아주 구석구석 아주 착실한 친구죠. 네. 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오제니큐. 수지 큐 이제 네. 아니에요. 이제 오제니큐. 오제니큐. 네. 아, 이렇게 이름까지도 네네. 진짜 제니큐. 제니큐.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샤워하시잖아요. 네. 매일 하시죠? 샤워하죠. 네, 저도 네.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취침하기 전에 한 번 꼭 두 네. 번을 하는데요. 네. 샤워하고 나면 온몸 구석구석 마치 매일 꼭 이렇게 각질을 벗겨내지 않아도 배를 밀지 않아도 배를 밀지 않아도 되게 시원하게 야, 그 네. 샤워 분사를 네네네. 하면 네네. 온몸이 구석구석 되게 뭐 마사지 받는 느낌도 들고 시원하지 않아요? 저는 네, 그래서 꼭 하거든요. 물살이 중요하죠. 물살. 그 샤워 그 분사되는 네. 수압과 그다음에 싹 쏟아내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원함 때문에 굉장히 개운한데. 맞아요. 이게 우리가 마치 입안에 치아에 샤워기를 갖다 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신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네. 그 생각나는데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남자분들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샤워기에 이 갖다 대고 그런 적 없나요? 저도 그래요. 되게 시원해요, 그 느낌이. 그 샤워기 분사되는 그 이에 그 맞아요. 닿는 느낌, 잇몸이 네. 닿는 느낌이 굉장히 시원하고 진짜 그걸 저도 가끔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갖다 대고 하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치과 많이 가신 분들 특히 교정하신 분들 네. 그리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 정말 가슴 아프지만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 그리고 좀 임산부들이 네. 잉태를 하고 나면 잇몸이 굉장히 또 약해져요. 약해지고. 특히나 그 모든 그 약해지는 것에서 또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게 효과까지 아직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잇몸이 약해지면서 염증까지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 빈틈에 이제 뭔가 이제 이물질이 끼고 하니까 그런 거 맞아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네네. 저도 우리는 치아 건강, 치아 관리, 네. 치아 케어가 정말 매일매일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게 막 꼬박꼬박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 우리가 구석구석 다 잡아낼 수도 있는 게 네. 아니고 맞아요. 또 어르신분들 뭐 그렇게 신경 쓰고 매일매일 닦으신다고 해도 잇몸이 약하시니까 또 칫솔도 자극도 심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도 상하게 되시는데 네. 참 이 치아 건강이라는 게 정말 꼼꼼히 한다고 해도 그게 항상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네네. 하는 양치, 사실 하루 세 번, 삼시세끼 식사하신 이후에 네. 하루 세 번 꼬박꼬박 3분 동안 네. 양치질을 꼭 하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사실 안 지켜지지 않아요? 힘들어. 저만 해도 어제 밤에 네. 그 케이크 하나를, 조각 케이크 하나를 먹고서 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이나 뭐 고춧가루나 장이 강한 그런 걸 드시지 않은 이상 저도 가끔 아 뭐 간식 먹고 나서 아무렇지 그러니까. 않게 이렇게 쓰러질 잘 때가 있어요. 어제도 있어요. 그랬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면 아침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루 세끼 하루 세 번 양치질조차도 네. 지키지 못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하루 세 번 다 해주시면서 좀 개운하고 건강하게 구강세정기 네. 오늘 만나시는 이 제니큐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구강세정기를 뭐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네. 이렇게 딱 그 우리 세면대에 올려다 놓고 아침에 샤워하실 때